조동사 would 그리고 should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동사 would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would는 조의 의지, 뭐뭐 하려고 하다. 조의 소망, 뭐뭐 하고 싶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과 요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이때 will을 쓰는 것보다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would like to 흔히 관용적으로 쓰이죠. 이것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would like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입니다. 뭐뭐 하고 싶다 이런 의미죠.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I would go to America next year. 나는 내년에 미국에 가고 싶다. 조의 의지, 소망을 나타냅니다. Would you show me the way? 저에게 그 길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부탁, 요청을 나타내죠. 물론 이 문장을 Will you show me the way? would 대신에 will을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would를 쓰게 되면 좀더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I would like to buy a new car. 나는 새 차를 사고 싶다. Would like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뭐뭐 하고 싶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다음에 조동사 should입니다. 조동사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must도 뭐뭐 해야 한다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must하고 should하고 같은 건가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비슷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논리적인 상황 속에서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할 때는 must를 쓰고 그리고 도덕적인 상황 속에서 뭐뭐 해야 한다 하면 should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Children should obey their parents.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님을 존경해야 한다. 도덕적인 의무를 나타내죠. 이러한 문장에서 must를 쓰면 좀 이상한 그런 문장이 됩니다. 재활용하다 라고 하는 편이죠. can은 깡통입니다. bottle 병이죠. 우리는 깡통과 병들을 재활용해야 한다. 도덕적인 의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must를 쓰면 다소 어색한 그런 문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입니다. would like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I would like to go there. 나는 그곳에 가고 싶다. would like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썼습니다. 맞는 문장이죠. I would like to going there. 그 다음에 동명사를 썼네요.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